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자 언니.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입니다. 아, 진짜 안 맞다 언니. 다시 한 번. 시작.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입니다. 프로미스나인. 지원. 채영입니다. 와. 네, 오늘은 저희가 단체가 완전체가 아닌. 네. 유닛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어떤 곡으로 나왔다고요? 무슨 노래라고요? 앨범 세 번째 트랙인 위시리스트라는 곡으로 네, 네 맞아요.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썼다고요? 제가 썼는데 작사 누가 했다고요? 박지원이라고 프로미스나인 멤버 네. 박지원의 작사 작곡 자작곡인데요. 네.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 맞추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담은 곡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되게 위시리스트 제목만 들으면 뭔가 꿈과 희망에 이렇게 가득 찼을 것 같은, 되게 귀여울 것 같은 곡인데 또 이렇게 가사를 파다 보면 되게 뭔가 반전이 네, 반전 있는 곡이거든요, 네. 여러분.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et's go!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유닛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네. 또 저번 달에는 완전체로 나왔다가 이렇게 또 둘이서 나오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3번 트랙에 수록곡 위시리스트를 부르러 왔는데요. 또 저희 작곡가, 작곡 작사가님, 또 지원 작곡 작사가님이 이렇게 또 네, 만든 곡을 이츠라이브에서 네, 또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 너무, 네. 너무 기뻐요. 그니까요. 네, 진짜. 클로버가 네. 저희 위시리스트 진짜 듣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진짜 빨리 생각보다 진짜 네. 빨리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너무 좋고 또 지원 언니가 쓴 곡인 만큼 클로버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클로버 잘 보고 있지? 그럴 거야. 클로버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저희 열심히 부르고 갈 테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사랑해. 안녕.